여러분은 지금 길에서 길을 묵다 낙산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길에서 길을 묵다 멋진 화두입니다. 멋있다 그죠? 달에 헌 의상기념가 의상대 주차장 공연을 한번 가보십시다. 배추 갈까? 어? 배추 저 앞에 보면 의상대에서 보면은 일출 낙조, 아, 유명하죠? 낙산사 낙조입니다. 아, 저기에서 보면 끝내줍니다. 자, 의상대 한번 먼저 들렸다가 저기서 또 홍련암 한번 보시고 또 저쪽에 낙산 비치 한번 보세요. 아, 소나무 한 그릇 작품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네요. 자, 의상대. 아, 지금 이제 개운당 주차인데. 그러네요. 자, 저기 보이는 공연. 머리 크게 잘하고 프라타는 또 얼굴 잘할 수 있어 없어? 동면아 거기 낙선 해수 단원상 대대 단원상 진짜 멋지네. 어, 자, 배 한 채 아주 향다롭게 가고 있습니다. 상대에서 바라보는 이 김치가 최고입니다. 의상대에서 보이는 이 김치가 최고입니다. 이곳 다녀가신 분들은 이 영상 보면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빼놓을 수 없죠. 대한치가 한가롭게 바다를 갈아주고 상대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수 가늠상 낙산사 유명하죠. 불나도 뜨겁습니다. 강생부 설명 커피 드립니다. 홍련암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홍련암 가늠암 그 가늠구도 굴 기도 유명하죠. 자, 보십시오. 공연. 서울과 함께 생겨났는데, 이유. 서울과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가나만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여기 보면은 마룻바닥으로 보이는 개구멍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가는 굴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보는 저, 소나무는. 그야말로 작품이지 않습니까? 의상대 최고입니다. 자, 산폭에 구름이 따로 없어요. 해당아 이제 벌써 꽃이 다 지워버리네요. 해당한데 해당아요? 예, 해당한데 이 장미처럼 꽉 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피고 있습니다. 저 밑에 지방하고 똑같네요. 그죠? 여기도 뭐 요즘은 기온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왜? 못 봐요. 꽃이 좋아 해당하고 이름이 좋아 양귀비라는 이야기 아시죠? 꽃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합니다.
자, 동면화. 공연함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연함. 여기에도 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죠. 여기 있는 게 큰 거? 정시 삼행제로 가서 새겼는 거죠. 세 분이 다 정시. 여기가 그 유명한 공연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가는 기도도량입니다.